Okay.여기 준비했습니다.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발리까지 다녀오실 예정이랍니다. 혼자? 네. 자카르타 시사에 연락해 놓겠습니다. 아니야. 그러지 마. 그럼 호텔에라도 미리 연락을 해 놓을까요? 수아빠! 누구세요? 제대로 찾아왔네. 들어가도 되지? 마실래?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? 나한테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었잖아. 미안하다. 뭐가 미안해? 미안한 사람은 나야. 내가 너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야. 혼자 사는 거야? 같이 왔어? 아니. 누군지 안 궁금해? 알고 싶지 않아. 몇 주 더 있어?
넘버 1 9 2 0 3 왜 넌 가난한 거니?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야? 그러게. 자원에서 왔다며? 어. 나 때문에? 좋을 대로 생각해.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. 세상은 정말 불공평해. 못하겠어. 나 돌아올 때까지 같이 있어줘. 응? 아직도 나 사랑해? 그러길 바래? 아니, 그러지 마. 뭐 어딘가엔 계시겠죠. 설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? 자카르타 지사에 연락을 취해서 좀 알아보라고 할까요? 일단은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놓겠습니다. 에, 여자들은 뭐 결혼이나 약혼 같은 이런 큰일을 앞두고 더러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심리적인 공황 상태가 오는 거죠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곧 돌아오실 겁니다.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?